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장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흑은 장문을 이용해 백을 잡아보세요. 백이 일로 두었네요. 그죠? 이 장면에서 장문이 되기 위해서는 흑은 바로 이곳이 됩니다. 이곳에 두면 이백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달아나려고 해도 2번으로 이렇게 달아나려고 해도 3으로 두면 장문에 걸려서 백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이 됩니다. 이 문제도 장문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두면, 이곳에 이렇게 두면, 네, 백이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 네, 달아나더라도 이렇게 잡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장문이 되려면 바로 이곳이 됩니다. 이곳에 두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장문입니다. 한번 달아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더라도 막고요. 네, 달아나더라도 막으면 백이 죽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네요. 그죠? 자, 이세 점을 잡으면 되니까 장문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입니다. 자, 백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단수돼서 달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장문으로 잡히는 모양이죠.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바로 이곳이 장문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1번에 두면 네, 백은 달아날 수 없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머리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이백세 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달아나려고 해도 네, 단수, 달아나려고 해도 단수가 되었습니다. 이 백은 잡혔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이곳이 장문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의 장문이 대표적인 장문이죠. 자, 지금 모양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에 이렇게 뜨면 1번을 뜨면 이것은 장문이죠. 백이 달아나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장문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곳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장문은 어딜까요? 네, 이 문제의 장문은 바로 이곳에 두어서 두면 장문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두면 이렇게 달아날 수가 없죠. 지금 달아나더라도 단수가 돼서 네, 이 백은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 장문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장문으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의 장문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두면 이 모양은 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이 달아날 수가 없어요.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잡혀서 이 백이 다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이곳이 급소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것이 장문이 되는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이세 점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장문이 됩니다. 백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막게 되고요. 달아나도 막았어. 잡힌 모양이죠? 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때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백세 점을 잡으려면 장문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이백세 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세 점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장문이 됩니다. 백세 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자, 2로 나오더라도 다시 막았어. 자, 4로 나왔네요. 자, 이때도 단수를 치면 됩니다. 네, 단수를 치면 잡게 될 텐데 다시 이곳에 단수를 쳐서 네, 달아날 수가 없죠. 8로 달아나더라도 네, 9로 두었어. 네, 다 잡을 수 있는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의 장문은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만 두면 백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어서 이 백세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장문이 되려면 어딜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서 장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02로 달아나더라도 네, 다시 이렇게 막으면 네, 장문에 걸려들죠.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의 장문은 이 모양은 조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장문이 되면 되게 이렇게 다 달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다시 막아서 네, 또 단수 쳤을 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단수를 쳐서 6으로 이렇게 딸때 다시 단수를 치면 네, 장문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어서 장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면 102로 달아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막아서 그죠? 장문으로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바둑 인문 종합 장문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